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스쿨 전공보건 담당 이하라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합격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무척 당황스럽고 떨리긴 하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제 양옆에 모자이크 된 그래서 저는 미녀라고 칭하는 이렇게 미녀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물론 뭐 더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일단은 뭐 물론 다른 불러드리지 않은 다른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조만간 합격자 발표회 때 다른 분들을 만날 거고요. 이분은 제가 꾸어드린 돈이 있어서 좀 받으려고 미리 다른 먼저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히 자기소개를 먼저 한 분 한 분씩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충북보건 합격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 또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경기 중등 최종 합격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모자이크를 원하셔서 성함이 빠져있다 보니까 저거 사기 아니냐. 이 사람들 안 붙은 사람 데려놓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다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이셨어요. 여기 선생님 충북 선생님도 그렇게 위로 올라오라고 해도 자기는 밑에 가서 수석해서 보건에 한 정평 획을 남기겠다 이러고 이렇게 제 곁을 멀리 떠나신 그런 선생님들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가장 첫 번째, 도대체 제 강의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강의를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항상 저 여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할 만큼 숨어있다가 정말 소수의 몇 명들과 함께 짠 나타나서 이제 그분들을 반드시 합격시켜드리겠다는 의무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원래 다 소개서기로 하시는데 다 처음 오신 분들 막 초시 제시 이렇게 어디서 이제 처음 이렇게 소개도 제대로 받지 않고 오신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거부터 먼저 좀 제 궁금증을 먼저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제 옆에 있으니까 네, 어떻게 저를 알고 오셨어요? 우선 저는 재수고 초시 때는 그 소위 말하는 대형 강의 많은 수강생들이 네. 있는 강의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이해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수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다들 아시는 뭐 비언 카페나 아니면 그 한마음 카페 같은데 강사님들을 다 찾아봤는데 이하라 선생님을 치면 많은 정보는 없어요. 여러분도 찾아보면 많은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꼭 적혀있는 댓글이 강의력이 매우 좋다. 이 말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내가 부족한 점이 이해력이기 때문에 좋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검색이 제가 네, 검색이 최고였습니다. 한두 줄 검색이 네. 되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수로 붙으신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초수면 저를 정말 알기 힘들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뭐 장수생분들이 정말 모든 강의를 다 들어본 후에 저를 여기저기 그것도 추천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 나만 알고 싶은 사람 제 입으로 말하면 부끄럽지만 많은 선생님이 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남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초수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알고 왔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먼저 1월 달에 강의 선택하기 위해서 한마음 카페를 먼저 갔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추천이 많으신 거의 세 팀 정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강의를 먼저 선택해서 1월 중반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된 학생이었고 그리고 임상 경력도 20대 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임상을 벗어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아는 것도 없어서 그 강의를 따라갔는데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붙어야 된다는 마음은 간절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든 붙고 싶은데 이해가 정말 안 되니까 다른 강의를 듣다가 맨 처음에 지역사회부터 들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암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서 한마음 카페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강사님이 가장 우수하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숨어있는 몇 가지가 다 이하라 교수님 지역사회는 이하라 지역사회는 이하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하라 교수님 단과반이라도 먼저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 지역사회 이하라 교수님 먼저 듣기 시작했고 또 웃긴 게 들었는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초반에 다른 분들이랑 달리 교수님이 정말 공부해서 오시면서 칠판에 다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를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외우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역사 이하라 교수님 들었고 그리고 그거 제가 그 세 팀 중에서 추천받은 그 강의를 계속 듣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 그러면 지역사회 말고 다른 과목은 괜찮겠지 하고 계속 한번 또 들어봤거든요. 근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그래서 또 급하게 이하라 교수님 그럼 성인을 또 단과반으로 한번 끊어볼까 해서 단과반으로 들었고 또 다른 과목을 들었는데 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저는 이하라 교수님 단과반을 계속 하나하나 계속 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하라 교수님 결론은 풀커리를 듣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직강 와서 모의고사 풀면서 이하라 교수님이랑 1대1 면담까지 하고 어느 지역까지 다 결정해서 한 거여서 최종적으로 이하라 교수님을 선택한 데는 저는 후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라 교수님 만약에 안 들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고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런 자리를 아시다시피 별로 좋아하는 자리가 아닌 게 나 부끄럽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너무 힘들면 도망가야지 이런 발만 빼놓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또 좀 개인적으로 정이 많아요. 그래서 눈 대 눈, 얼굴 대 얼굴을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붙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고시도 많이 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시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고 비참할지도 알아요. 그리고 뭐 공부의 방법도 알지만 공부의 방법을 모르고 다르게 가는 분들을 정말 머리채라도 끌어당겨서 그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싶은데 그게 뭐 제 체력이든 뭐 여러 가지 역량이 안 되니까 정말 소수의 분들 몇 분들만 그렇게 함께하자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어디에서 그 몇 줄 다른 분들은 사실 그 몇 줄을 믿지 않아요. 이거 다 광고겠지 뭐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광고를 하지 않음에도 많은 분들은 칭찬이 있으면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욕도 많고 욕도 내리지 않고 칭찬도 내리지 않고 뭐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데 이렇게 그 한 줄의 의지에서 저를 찾아와서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 두 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1차는 많이 붙으시거든요. 그럼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한 줄을 믿었던 게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의미인 것 같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자화졌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막 이분들을 매수해가지고 얼굴 가리고 이름 안 밝히는 게 그 이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뭐 이거 보는 거 몇 조회수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정말 강의 선택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광고성이 아니라 진짜 합격하신 분들의 진심 어린 한마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제 강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는 건 그거죠. 도대체 그럼 저 여자 강의를 선택했는데 저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초시든 재시든 이 선생님들은요 본인들도 아시다시피 그 간호학에 대한 베이스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다른 학교 졸업하고 다 다른 데서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보건교사 한번 해볼까? 정말 그런데 사실 보건교사 하면은 좀 막 그래 대부분 고시니까 몇 년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공부 방법만 제대로 알면 이렇게 간호학 베이스가 꼭 임상이 아닌 다른 쪽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셔도 그래도 1년, 2년 만에 단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아까는 제가 궁금한 거였고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 초시생 공부 방법, 재시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초시생 공부 방법. 정말 1월 중순에 그것도 이 선생님은 아주 저에게 감사한 고객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주요. 단과 하나 끊어가지고 그것도 막 직강에서 뭐 다시 나눠듣지도 않으면서 단과 끊어가지고 굉장히 저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신, 그래봐야 몇십만 원이지만. 그리고 이제 초실학자 강의 선생님의 공부 방법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우선은 1월 중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당장 그게 없어서 2월 달에 한국사까지 같이 따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1월 달에는 강의에 집중했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칠판에 적어주시는 그 구조화된 것을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지역사회만 지역사회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좀 클로즈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 선생님은 워드의 여왕이에요. 얘기하는 걸 다 워드로 다시 옮겨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다 이렇게 옮겨 적어서 교수님이 이론 같은 거는 중요하니까 매년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칠판에 적으신 거 제가 구조화해서 다 적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뭐 방어선이면 정상 방어선은 뭘까, 유연 방어선은 뭘까, 저항선은 뭘까, 이것만 보고 떠올리면서 정의를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외워야 하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1월부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고 1월 달에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냥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큰 명칭과 그리고 이론은 어떤 것이 있고 몇 가지가 있고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갔고요. 그리고 1월부터 저는 거의 한 4월까지는 한 커리큘럼을 그냥 쭉 들었던 것 같아요. 1월부터 한 5월까지 이렇게는 쭉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해독 방식으로 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교수님. 네. 다음 장 넘길까요? 제가 준비를 이렇게 안 해와가지고 저는 그런 네. 교수님 같은 교수님이 내주신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시험에 나왔던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색깔 다른 펜으로 해서 다 표시해놓고 어느 게 모의고사에 나왔고 어느 게 빈출 부분인지 단권화 책만 보면 알 수 있게 해서 단권화를 다 했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다 단권화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해해 나가고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고 할수록 제가 확실하게 외워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외워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다 알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죄송해요 제가. 아닙니다. 저 원래 이거 들려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10월, 11월 정도, 10월 중 정도 되면 정말 선생님은 지역사회 책을 스스로 다 만드셨어요. 정말. 네. 스스로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빈칸을 이렇게 채워놓기 이제 책 보면서 제가 회독 같이 하면서 빈칸하면서 이거는 뭐지 하면서 계속 떠올려 볼 수 있게 그러면서 회독 횟수를 점점 늘려나갔고 회독 반복하면서 속도도 점점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실 10월 11월에는 그때는 정말 반복만이 답이다 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야 되고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11월에는 정말 저희가 나올 것 같은 거 알만한 거는 확실하게 외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눈으로 찍고 갈 수 있도록 다 한 번씩 회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은 내가 전 과목을 다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도대체 회독은 몇 번 해야 되며 이거를 다 그럼 처음부터 외워야 하는 거냐라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은 교수님 커리큘럼 잘 따라가고 우리 교수님이 외우라는 부분 확실하게 외우고 그리고 공무원 기출이랑 그리고 우리가 간호학에서 나오는 그런 기출 부분들 확실하게 잡고 나가면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에서 한 5월까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주면서 나가야지 나중에
지치지 않거든요. 저는 11월에 마지막에 너무 지치고 마지막에 또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교수님이 그때 엄청 걱정해 네.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그때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너가 붙을만 하니까 이렇게 경기도를 쓰라고 한 거고 충분히 가능성 있으니까 책만 놓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충분히 붙을 실력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 계속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런 걸 원하세요. 정말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방법들 다 간절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다 잘라주실 테니까. 네, 다 잘라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이제 네, 너무 네. 힘드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네.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무조건 교수님한테 와라. 그리고 무조건 직강에 와서 답변 피드백을 받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쵸? 아니 어차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걸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교수님은 너무 힘드셨겠지만 저는 그 모의고사 시즌이 됐을 때 사실은 긴장도 많이 됐고 지만 그 교수님의 피드백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물론 욕도 많이 들었지만 네. 처음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교수님이 해주셨던 피드백이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시험 몇 번 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형편없는 답안지여가지고 아, 저 초수입니다 이렇게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교수님이 그럼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아 제가 그 답안지를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봐도 이 답안지로는 붙을 실력이 아닌 게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써서 시험을 치려고 했었을까. 답안지 피드백은 정말 무엇보다 저희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거를 하나하나 잡아 나가주시니까 그 부분이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아 그리고 이번에 진짜 교수님 모의고사랑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찍어주신 거 아 정말 안 외우면 머리를 쥐어 뜯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강조하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 이제는 사실 시험 스트레스,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저희 그리고 탐욕시펜 나왔었죠. 탐욕시펜은 정말 교수님이 아 이거를 도대체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못 외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거는 그건 정말 AAA급이어가지고 정말 그건 미친 듯이 똑같이 외우고 남들보다 다른 교수님들보다 더 깊게 더 이렇게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찍어주신 데서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큰 도움을 얻었었고 아 정말 성적 보고 아 이러면 서울 써도 됐었겠다. 아, 저는 두 분은 다 상위권으로 합격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서울 썼어도 아 됐었겠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정말 결론적으로는 저는 교수님 아니었으면 못 붙었을 뻔했다. 저도 처음 답안지를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끝까지 유지가 됐다면. 근데 정말 계속 변하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붙는 분들을 보니까 1번 그냥 뭐랄까 좀 고집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초시 재시신 특히 재시신인데도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바꾼 건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1, 2년 혹은 3, 4년 공부하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겨서 쉽게 못 바꿔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막 욕도 해요. 물론 뭐 거친 욕은 안 하지만 이런 쓰레기를 막 답안지 보고 도대체 저보고 읽으라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스타일의 답안지를 합격자의 답안지로 만들어드리는데 이 두 분은 뭐 선생님은 워낙 이제 배치셨으니까 초시셨으니까 정말 확확확 바뀌고 선생님도 재시는 사실 자기 스타일을 바꾸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느끼셨어요. 왜냐면 뭐 틀리는 거 항상 틀리고 실수하는 거 계속 똑같이 실수하고 이거는 제시 이상이 되면 이제 자기 스타일이 생겨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날에 정말 고득점으로 다들 네 이게요 이분들이 정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뭐 저 사람들은 뭐 워낙 다르다 특별하다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 이러지만 저는 보잖아요. 처음 스타트 와서 4월에 모의고사의 답안지도 보고 7월에 모의고사 답안지도 보고 10월 11월이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합격자의 답안지 형식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정말 실력이야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쌓는 거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없지만 답안지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1차는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네. 죄송해요. 계속 아, 조금만 아니, 더 아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궁금해하셨을 분, 궁금해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모의고사를 쳤었을 때, 교수님 모의고사 치고 이제 다른 분들의 모의고사, 공개 모의고사가 있어요. 네, 전국 모의고사나 다른 분들 모의고사를 쳤을 때. 일단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 그 학교에서 치시는 모의고사를 쳤을 때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좀 쳤던 것 같아요. 그때 퍼센트까지 나오거든요. 그때 50%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다른 교수님이 치시는 모의고사를 쳤는데 80점 만점에 8점이 8점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실력으로 처음에 오셨습니다. 네, 정말 8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은 아직 3월이잖아요. 근데 저는 5월, 6월에도 그랬다는 거. 그런데 5월, 6월부터 11월까지 시간 충분하고 선생님들 외우면 그게 다 머릿속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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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르거든요. 분명히. 분명 느껴지진 않지만 차오르니까 믿고 따라가시면 분명히 저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저희 다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아니, 근데 뭐 선생님들을 폄하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올려드릴 것도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선생님들 얼굴까지 가려가면서 여기 힘들게 와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진짜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1차는 누구나 다 붙을 수 있고 올바른 공부 방향을 선택해서 그대로 1년만 대신에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기 다 아시지만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우셨고 만나가지고 채점 받으면서 울고 저는 그냥 틱틱 던지는 한마디지만 선생님들은 막 거기서 감정도 상하고 몇 분은 도망도 가시고 그래도 끝까지 막 상처 주면 아 저 여자가 뭔데 막 이러면서도 남아서 상처 받으면서도 다 하신 분들인데요. 저는 그 이상을 알잖아요. 이번 연도에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에 또 만나고 몇 년 후에 또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지고 스스로 얼마만큼 자괴감을 느끼며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냥 뭐 반은 농담 섞어서 반은 좀 진담을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드리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뭐 사실 1, 2년은 좋지 않아요. 이런 월급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노동 강도를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복원이라는 건 가면 갈수록 빛을 발휘하는 저는 그런 그 교사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시생분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나는 이미 초시가 아닌데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재시생 선생님의 공부 방법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의 베이스부터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예 졸업한 지가 오래됐고 또 다른 일을 아예 간호사와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다가 보건교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지도 오래됐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이 높아야지 이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성적보다는 운이 어떻게 진짜 좋아서 된 케이스라서 성적도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초시 때는 더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실패의 원인 중에 한 개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도 저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한 개였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서 본인에게 쉼이 어느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초시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시간만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뭔가를 하고 있는 내 모습에 취해 있는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 원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해 없이 그렇게 시간만 채우니까 이해 없이 이거 그냥 다 암기하면 붙겠지? 그러니까 키워드가 아니라 모든 내용을 다 통암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초시 때 들었던 강사님은 이거를 통암기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저와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통암기를 했는데 저와 맞지 않았고 이해 없이 그렇게 암기만 하니까 이해는 없고 암기는 하는데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통암기 하는 게 저한테 우선 도움이 안 됐던 것도 저한테 이제 실패 요인 중에 한 개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세 번째는 또 스터디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거는 내 공부인데 스터디를 하면 뭔가 또 공부를 한 느낌은 낼 수 있고, 또 여기 이렇게 통암기 한 거를 검사받을 수도 있고 뭔가의 그런 장점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근데 결국 남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세 가지 때문에 우선 저는 합격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1차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어느 지역에 들어갔으면 붙었을 점수지만 어느 지역에 넣어서 떨어지는 점수, 약간 이런 점수, 애매한 점수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진짜 정말 힘드실 거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딱 1월 달에는 제가 떨어졌을 때는 12월 31일 날 너무 잔인하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너무 잔인했어요. 12월 31일 날 결과가 나왔고 1월 1일이 됐는데 나는 작년에 무엇을 했으며 나에게 남는 거는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의 1년은 그냥 날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알잖아요. 저희는 그 1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똑같이 또 해야 된다고 이 마음에 너무 슬펐고, 제가 그 MBTI가 ESFP라서 항상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한마디를 하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말 눈물 없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누가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나고, 전화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1, 2월을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좀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보건소에 있는 계약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은 해야겠지 라고 하면서 1, 2월은 근데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님 강의도 맞아요. 2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 조급해 하지만 2월에 시작하든 1월에 시작하든 사실 똑같잖아요. 저희 네, 그때 마음 안 잡히고 공부를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멘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한 2월 중순부터 조금씩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인강으로 들으니까 이게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듣기도 싫고 마음의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병행을 하면서, 이제 저는 야간 근무자였기 때문에 직강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직강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월 달부터 나왔죠. 4월부터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2월 3월은 그렇게 우당탕탕 지나가고 듣지도 안 듣지도 않은 그런 강의를 듣다가 4월부터 이제 흐린 눈으로 제가 딱 그렇게 표현했어요. 눈이 흐리시네요. 네. 흐린 눈으로 이제 교수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때 표정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3, 4월 하여튼 그때쯤 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강을 들으면서 듣는데 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강의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는 강의를 이렇게 들어야 되구나, 공부 방법은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월별 그리고 커리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1월부터 교수님 4월까지는 저는 우선 저희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예,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처럼 저는 단권화할 자신은 없었고, 제 책 그냥 교수님 책으로 단권화를 하고 내가 이거를 꼭 끝까지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넘기기에 저는 30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책을 사면 다 절단을 하고 삼링을 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다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면 자료가 이렇게 다른데 돌아다닐 일이 없이 책이 다 단권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형광펜을 다 칠하지 말라는 거.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꿀팁인데 지워지는 형광펜을 항상 사용했어요. 네.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 네. 제가 신기해가지고. 네. 지워지는 형광펜을 써서
우선은 다 끊고 어 이거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워지는 형광펜, 지워지는 볼펜으로 모든 걸 사용했고 아 근데 이거는 뜨거운 데나 따뜻한 데 가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오븐에 올리거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잠시 얘기 드리자면 그거 들었는데 냉장고에 다시 넣으면 아~ 살아난다는 진짜 꿀팁입니다. 다 지웠는데 다시 살아나요? 기껏 지웠는데 아. 꿀팁이네요 이것도. 아~ 네. 저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형광펜 칠하지 않고 우선 교수님 책의 단권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먼저 줄을 끊고 아, 더해야 될 글이 있으면 더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고 또 이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했던 내용을 저는 책에 처음엔 다 썼어요. 정말 약간 농담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중에 기억나도록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거를 1월부터 4월까지는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책에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5월부터 그 내용을 다 지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도 근데 그거 쓰고 나중에 제가 한해교독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돼요. 근데 네, 나중에 지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생각하면서 연필로. 네, 연필로 하시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월, 4월까지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이 책을 정말 꼼꼼히 봐야겠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아니면 그 기간이 아니면 이렇게 이만큼 꼼꼼하게 볼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토시 하나하나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선생님들이 맞춰준 그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뭐 화목이었나 그렇게 수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업이 끝나면 다음 주 다음 강의 들을 때까지는 내가 이거를 꼭 다 복습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미루지 않고 꼭 복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렇게 되게 힘들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까지 하고 그리고 5, 6월 달이 이제 공부원 기출 그 다음에 그 국시 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먼저 풀어보기를 저는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사실 저도 못했지만 그래도 풀고 안 풀고 수업을 듣고 안 듣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국시와 공무원 기출이 있었던 거는 또 다른 형광펜으로 체크해 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시즌부터는 저는 그 퍼시픽에서 나오는 그 작은 책인데 청기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전 과목이 다 요약이 되어 있고 몇 년도에 그 국시 기출이 나왔는지가 적혀 있거든요. 그 책을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 아라 교수님 그 문제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모든 문제를 다 넣을 수는 그럼요. 없기 때문에 빠진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청기누설에는 거의 빠짐없이 그 내용이 이 년도에 국시에 나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던 거를 저는 그때 책에 다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게 빛을 발했던 게 저희 그게 뭐였죠? 덩칸. 덩칸이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청기누설 책에는 있어서 좀 찜찜해서 제가 써놨거든요. 그리고 정말 키워드만 딱 써놨어요. 그쵸.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 아직도 뭔지 잘 모르는데 그 키워드만 써서 아 덩칸이 만약에 나오면 내가 이 키워드는 꼭 써야지 라고 키워드만 딱딱 써서 놔뒀는데 정말 그게 나왔고 저는 그 키워드만 거의 진짜 키워드만 적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고 처리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퍼시픽에 그 청기누설 책도 활용하면서 교수님 강의 같이 따라가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왔죠. 그래서 7, 8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이제 과목별로 들어가는데 이때도 사실 꼼꼼히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까지 정말 거의 그쵸,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기고 모의고사가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시면 그 모의고사 범위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저도 선생님처럼 이때부터는 이제 계속 떠올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강의할 때 많이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샤워할 때도 떠올리고 밥 먹으면서도 떠올리고 뭐 하면서 또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떠올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저는 사실 시간을 내서 했어요.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제 집중력이 그게 안 되고 안 되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교수님 책 앞에 보면 그 표가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저 나름대로 조금 재구성을 했거든요.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폐렴이면 폐렴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표에는. 근데 폐렴에서 그 저희 5월 달까지 뭐가 국시에 많이 나오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기출에서도 뭐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를 내가 알아야 되는지 대충 간략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폐렴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거를 쭉 써요. 네, 정의 뭐 약은 뭘 써야 되는지 증상은 뭔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 오늘 폐렴 부분이네. 그래서 폐렴 뭐 이렇게 키워드를 보고 기억이 안 나면 책을 돌아가서 보고 네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를 공부하기 전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범위를 다 나눠서 조금씩 보려고 했고 또 전과목을 다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안 지켜지는 날도 많았고 좀 힘든 날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툴키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과목이 다 가능하신 분들은 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오늘 아동 10분 뭐 모성 20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셔도 되고 정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오늘 지역을 공부를 할 거면 내가 약한 부분 뭐 제가 뭐 성인이 약했으면 성인 부분을 그렇게 떠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좀 교차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 모의고사 공부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꼼꼼하게 다시 암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스터디를 했었는데 스터디 선생님이랑은 모의고사 전체 나오는 범위에 대해서 랜덤으로 질문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서 질문하자라고 하면 꼼꼼하게 볼 수는 있는데 좀 휘발이 되고 좀 긴장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 랜덤이면 그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신과 약속을 하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그 스터디 선생님이랑 부끄러운 거 없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늘 했거든요. 뭐 기억 안 나도 이렇게 슬쩍 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자기 게 안 되니까 좀 그때 한때 부끄럽더라도 합격하면 그 부끄러움 하나도 없어지니까 네 그런 거 조금 네,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7, 8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정말 치면서 많이 틀리기도 하고 저의 문제가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정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세 개를 써라고 했는데 두 개만 쓴다든지 뭐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틀린 것을 찾는다든지 아는 건데 틀린 게 너무 많았고 그것만 해도 제가 거의 한 10점이 날아갔었을 거예요. 진짜 매번 정말 매번 네, 정말 매번 그랬고 그거를 고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면 형광펜을 사용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좀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문제를 정말 꼼꼼히 읽으려고 형광펜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충북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을 시험장에서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경기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좀 혹시 다른 색깔 펜은 되나요? 검은색 말고 다른 색깔 펜은 되나요? 저도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형광펜은 안 된다고 집어넣으라고 했던 거는 네, 확실하게 기억이 나고 검은색 볼펜 빼고는 넣으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딱 검은색 볼펜만. 그래서 선생님 하시듯이 하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문제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연습해서 모의고사 때 뭐 연습하실 때는 충분히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연습하는 게 결국 저는 시험장에 결국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치실 지역을 보시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색깔 펜이 된다면 다른 색깔 펜을 쓰고 만약에 다른 색깔 펜도 안 되면 뭐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별표를 친다든지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이게 답변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전체 모의고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의고사 할 때도 저는 전 과목이라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뭐 지역 한 권을 다 칠 거다 이러는데 내가 지역 한 권을 다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돼요. 그럼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됩니다. 정말 되고 근데 슬럼프에 빠진다 해도 그 슬럼프에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서 그거를 다 보겠다는 그 일념 정말 다 꼼꼼하게는 못 봐도 눈으로 훑겠다라는 생각으로라도 다 보시는 게 마음에도 정말 편하고 불안도를 굉장히 많이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 9월 달부터는 굉장히 불안도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안도를 컨트롤하는 것도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고 안 보고는 눈에 찍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도를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과목 한 과목에 네, 그 내어주신 그 범위가 있다면 모든 거를 다 소화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선생님처럼 저도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직강에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교수님이랑 많은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었고 제가 가졌던 고민들도 또 직강 선생님들이랑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그 나누면서 서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 불안하구나 그러면서 같이 으쌰으쌰 하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 또 모의고사를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를 좀 속 시원하게 팩폭을 해주세요. 굉장히 팩폭을 해주세요. 조금 근데 상처받으실 게 하나도 없는 게 저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저 잘 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 더 그렇게 해서 더 또 제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그거를 또 알아봐 주세요. 아 이거는 그래 이건 잘 고쳐주셨다. 아 이게 고쳐지셨네요 라고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정이 많으세요. 나쁜 말만 하지 않으세요. 정이 많으셔서 물지 또, 않아요. 네, 물지 않아요. 이렇게 간혹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해만 견디세요 그냥 그 다음에는 행복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고 네 또 더 얘기할 게 잠깐만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아 그리고 교수님이 거의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 모성에서 가지고 있는 책의 그림을 보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게 제가 한 개 찍었는데 나왔어요. 그 그래프가 나왔어요. 뭔가 계속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서 저는 그냥 사진 다다다닥 다 찍어놓고 뭐 이동할 때 봤거든요. 그냥 저는 떠올리지는 못하니까 그거라도 봐야겠다. 이동할 때 그거라도 봐야겠다 해서 사진 그냥 이렇게 보고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냥 보기만 했고 나중에는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그냥 아 맞다 이런 거 있네. 그냥 그렇게 눈만 찍었거든요. 그리고 시험 하루 이틀 전에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 그런 단톡방에서 아 선생님들 저 이게 계속 눈이 가요 이러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그게 나왔어요. 네, 좀 그때 네,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봤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네, 미리 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여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4월에 오셨어요. 4월에 오셔가지고 뭐 몇 명 안 되는 직강생들과 앉아있는데 눈빛이 흐리셨어요. 아니, 왜냐면 밤에 근무를 하고 오시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오시니까 눈빛이 흐리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졸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오셔서 이제 선생님과 가볍게 상담을 했는데 작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1차도 안 됐다고 도대체 자기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보이죠. 어떤 게 문제냐면 공부 방법을 정확히 몰랐다는 거. 정말 모든 우리가 다 똑같이 열이는 많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이가 많지만 이게 제시 이상, 3시 이상이 되면은 열이보다는 불안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업무도 같이 병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든 아니면 병원 보건소든 같이 일을 많이 병행하시고 그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선생님도 그런 많은 여러분들과 다 똑같은 그런 많은 분들 중에 하나였지만 정말
자신이 스스로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선생님을 아프게 하는 말도 해드리고, 물론 뭐 절대 물지 않아요.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반은 농담, 반은 진담, 어떻게든지 이제 웃기게 해드릴까 이걸 항상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게, 고시 1년 자체가 너무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사실 얼굴이 무성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눈도 무섭게 생겨서 정말 차갑게 강의하고 이러면 되게 똑부러지는 차도녀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제가 제 이미지 생각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라도 남겨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졸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면 선생님 야간 근무도 하시고 오시죠.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혹은 밤새서 공부하시는 분들, 항상 그 강의 시간에 너무 졸려요. 피곤하고. 이럴 때 제가 그런 뭐 고상함, 여러분들에게 저의 고상함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면, 이게 다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귀한 시간에 와서, 저는 그리고 사람들이 강의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듣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강의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는 진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쾌한 이런 그 동태눈을 하고 와서 하나라도 들어보겠다고 왔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수업 시간을 그냥 멍하니 보낼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좀 대도 않는 농담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가장 호응이 커주셔서 항상 감사했어요. 혼자 해놓고도 부끄럽고 막 욕도 섞으면서 막 사람들이 존다 그럼 그때부터 막 욕에다가 막 목소리가 커지고 강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데 선생님 눈빛이 점점 좋아져요. 본인도 알지만 한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저는 이해가 가요.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러시면서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눈빛은 정말 모든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때 이 선생님은 되시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4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니 답안지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형편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 선생님을 낮추고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이 출발한다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정말 스스로에 대한 의지로 열심히 안겨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으세요? 선생님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실수 때문에 떨어집니다라는 말을 정말 매번 했는데, 그걸 정말 고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셔서 한 중순, 7월 중순에서 8, 9월 이때쯤에는 제가 선생님 어떻게 이걸 고치셨어요? 라고 할 만큼 정말 본인의 아킬레스건을 많이 고치고, 그러나 10월 11일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실수는. 하지만 그 노력이 정말 본인을 합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뭐 우리가 다 초시분, 제시분 이렇게 모으긴 했지만 3시, 4시 다 똑같아요. 그 시작하는 그 선은 항상 다 똑같은 출발선이에요.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고 머리 빗진 상태였잖아요. 왜냐면 간호학 거의 뭐 멀리하고 와서 처음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그 답안지 말했지만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두 분 답안지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초시 답안지 정말 다 백지 천지.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이 말은 했어요. 선생님 참 글을 잘 지으시네요. 기억나시죠? 제가 선생님 답안지를 했는데, 선생님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참 글을 잘 지으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아니 무슨 요약 정리집 내세요? 막 무슨 점 찍고 화살표하고 막 무슨 우리 막 무슨 그 간호사들이 인계 줄 때 하는 요약 정리집, 이런 분들이 다 최종적으로 정말 다 고득점에 거의 뭐 상위 뭐 3, 4등 하시고 뭐 경기도에서 뭐 10등 이상으로 하시고 이래가지고 다 원하는 지역까지는 아니었지만, 원하는 지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가 쪽에 힘들다 하시니 복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실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다 올해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 후년 다 이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3, 4년 후에 어디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엔 교단으로 시작, 제 친구들이 다 그랬거든요. 교단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더 공부하고 미국에서 간호사는 친구도 있고, 혹은 미국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교수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이 시점이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극복해 보신 분들은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큰 일을 그렇게 하시게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물론 열의가 강하시고 열심히 하신 건 맞지만, 이분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시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다?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 공부 방법도 중요해요.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끝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은 감사하게 저를 믿어주셨어요. 물론 처음에 못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셨어요. 그냥
뭐 백몇십만 원에 끝날 거 막 2, 300 써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졌지만 그만큼 약간 뭐 의심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것만 봐도 됩니다. 이 정도만 외우세요. 이 정도의 답만 쓰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 몇 시 이상이 되면 어려워요. 그렇게 제 말을 듣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해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히 뿌리치고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면서까지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대로 따라와 주셔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신 분들 거의 다 1차는 붙었어요. 이제 뭐 2차가 안 되신 분들은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2차까지는 어떻게 못해드려서 저희 노력할게요. 2차도 이제 여러분들 왜냐면 저는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길로 가야지 어설프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1차는 제가 자신해드려요. 누구나 다 선생님들도 인정하시죠. 저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뭐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말이 저한테 사주 받고 밥 한 끼 얻어 먹고 이런 거 저 돈도 없어요. 뭐 사드릴 돈도 없어요. 저도 이꼴인데 뭘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저를 먹여 살려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단 하나 우리 고시생활 너무 오래 하지 말자고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물론 뭐 강의를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간혹 뭐 쓴소리 좋은 소리 해도 정말 말잖아요. 제가 나쁜 소리는 그 일생활상생활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망가버리지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제가 알거든요. 이 말이 듣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나중 뭐 그렇다면 엄청 무서운 말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왜 이런 쓰레기요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지금 이걸 실패했을 때 내년이 후년이 막 조명이 반짝반짝 내년이 후년이 얼마나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지면서 쓴소리 들어도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으시면 누구나 다 붙는 시험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게 공부 방법 얘기해 주셔서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분 엄청 똑똑하셨어요. 이분 엄청 똑똑하셔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 공감이 또 안 되잖아요. 뭐 초심 뭐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똑똑하지도 않잖아요. 똑똑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 사실 붙으면 자기를 미화시키고 싶잖아요. 맞아. 그냥 저 3개월 공부했는데 엄마 그냥 저 8시간 이상씩 자도 붙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게도 그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공감이 안 되는데 우린 정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공부 방법 정확히 알고 고집 부리지 않고 얼마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당락이 변한 뭐 2차는 모르겠어요. 2차는 뭐 운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1차는 운도 있지만 70-80%는 실력이에요.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공부 방법을 여러분에 들려드린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다. 여기서 다 우셨어요. 여기서 상담하면서 안 우신 분 없어요. 전 얼마나 무섭겠어요. 옆에서 울고 있는데 내가 지금 위로해 줄까 막 좋은 말만 해줄까 된다고만 해줄까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우는 게 낫지. 합격자 발표 날 우는 건 더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공부하는 1년 동안에 어떻게 멘탈을 잡아서 무엇을 하셨길래 그게 합격의 원동력이 됐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하나씩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1년 공부하시면 흔들려요. 그때 합격한 사람들은 뭘로 정신을 부여잡았는지 하나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정말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이제 1회독을 했는데 나중에 5, 6월에 갔는데 봤는데 다시 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었을 때 근데 이제는 암기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거든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암기고 무조건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봤는데 정말 그때는 5, 6월에는 다른 분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울었어요. 정말 합격은 해야 되는데 아는 건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마다 저는 일단은 계획을 다 세웠었고 그 계획을 세우는 걸 다 지워나가면서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다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 4월에는 순 공부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정도 나왔었고요. 이게 순 공부 시간이 그렇게 나왔다는 건 앉아있는 시간은 그거보다 두세 시간 더 길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쉬는 날을 제외 거의 반나절 정도는 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나절 쉬는 시간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진짜 한 10시간, 11시간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3, 4월도 하고
5, 6월도 그렇게 하고 뭐 7, 8월도 하고 점점 순공 시간 늘려나가면서 그렇게 멘탈 흔들릴 때마다 저는 제 스케줄러를 봤어요. 그 스케줄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공부했는데 나는 지금 아는 건 없지만 노력한 거는 난 진짜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멘탈을 다 잡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를 믿으라는 거.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을 굳세게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타협하지 마라. 멋있네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오늘 피곤해서 이렇게 하면 멘탈 흔들릴 때마다 나한테 위로주고 타협하면서 오늘 할 일 내일 미루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 날아가 버려요. 우리 초수 붙어야 되고 단기간에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순공시간 채워나가고 그 순공시간 보면서 자신에게 위안을 주시고 힘을 내시고 이 정도 공부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신에게 그런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멋있네요. 네. 자신과 타협하지 말아라. 선생님은 어떤 게 선생님이 힘들 때 선생님을 부여잡을 수 있었던 원전 원동력이 됐을까요? 그 우선 작년에 저의 힘듦을 먼저 얘기하자면 합격 떨어졌고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저 수술도 했었거든요. 중간에 한번 했었잖아요. 수술도 하고 이러니까 정말 왜 내 이 한 해는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거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좀 덧대어서 얘기하자면 사주를 되게 좋아하고 타로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는데 모든 곳에서 제가 합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군데서도 너 합격할 거다라고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어 이 말도 아니고 올해는 안 됩니다. 그냥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다다닥 이렇게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도 항상 의심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의심을 하지만 근데 이거 안 하면 나 뭐해? 라는 그 생각에 우선은 열심히는 하자. 후회 없이 그리고 내가 그 사주 뒤엎어보겠다. 사주 내가 뒤엎어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되게 우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앞서 말씀해주신 선생님이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닌데 제가 아까도 MBTI 말했듯이 P 성향이 엄청 강한데 그래도 부지런한 P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적어놓고 그거를 무조건 다 끝내야지 집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하루 계획보다는 저는 일주일 단위로 짰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짜고 만약에 오늘 내가 이거를 못할 중반 정도 되면 내가 이걸 오늘 할 수 있을지 못할지가 좀 판가름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아예 하루를 남겨두세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남겨두세요. 그 시간에 그거를 하게끔.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씩 미뤄지다 보면 남는 하루에 그거를 다 할 수 있도록 미루는 게 미뤘던 것 같고 만약에 오늘 할 일을 다 했으면 저는 우영우를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했던 맞아요. 그런 드라마 같은 것을 사실 저는 좀 봤어요. 그게 저한테 힐링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야식 먹으면 다 하루를 딱 끝내고 야식을 먹으면서 그거를 보면 좀 되게 힐링이 되고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고 또 멘탈이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슬럼프가 와서 멘탈이 흔들릴 때는 고시를 같이 했던 친구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고시를 같이 안 하던 친구들한테도 뭐 제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줬고 좀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분들이 저한테 그래도 네가 이렇게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되게 고마웠고 그게 되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매달에 있는 그런 글귀를 한 개를 정해서 제 캘린더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거든요. 뭐 그런 거를 하나씩 정해두고 항상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많이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누구나 다 흔들려요, 멘탈은. 뭐 이 선생님들이 합격자 선생님들이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거든요. 합격자 발표나 이런 걸 할 때 저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뭐 좀 특별하니까 저런 거지, 똑똑하니까 저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저는 현장에서 만나면 다 똑같아요. 뭐 정말 붙고 떨어지고 혹은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다 백지 한 장 차이에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2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분이 붙을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득점으로 1차를 붙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라는 건 정말 백지 차이다. 그런데 뭐가 합격의 여부를 판가름하느냐? 마인드 컨트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선생님이 부끄럽다고 하셨던? 자신과 타협하지 마라. 맞아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시험도 보게 될 거고 과제도 드리고 제가 수업시간에 얼마나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시험 보러 오기 다 싫어하셨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싫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또 그걸 공부 안 한 날은 특히 그렇잖아요. 그 전날 내가 머리가 좀 멍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어서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그럼 정말 가기 싫어요, 시험장에. 그리고 안 가면 편하죠, 그 순간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쌓인다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남들과의 갭이 커지게 돼요. 이게 단순한 실력의 갭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갭이 커지면서 그게 결국은 뭐로 가요? 불안도로 가게 돼요. 불안도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암기할 수 있는 내 뇌를 굉장히 경직되게 만들어요. 뇌는 유연해야지만 사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술을 마시든 뭘 하든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는데 내가 불안해지고 딱 굳어버리는 순간부터는 그 편도에서 해마로 가는 그 기억력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물론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하루에 뭐 몇 페이지 몇 페이지라도 해서라도. 그리고 또 선생님도 좋은 말 해주셨잖아요. 하루는 비워놔라. 내가 못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좀 둬라. 이렇게 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은 계획을 무리하게 잡으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항상 여유분에 좀 뭐 이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우영우를 봤든 우영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저를 닮은 여자나 있어요. 외모도 닮고 뭐 하는 행동도 좀 닮고 좀 모자라는 막 이런 게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자기만의 여유 시간은 아예 공부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 약간 삶의 여유를 좀 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래서 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켜야 돼요, 항상. 자기의 기본 구조를 스스로 파괴시키지 말고 특히 뭐 막판에도 똑같아요. 그냥 뭐 너무 많은 시간을 뭐 쉬는 거에 쉼에 할애하면 불안하겠지만 항상 마음의 여유분은 두고 여러분들이 약속, 자기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면서 그러려면 약속을 가볍게 잡으면 돼요. 하루에 두세 건 잡으면 약속을 못하지만 한 0.5건? 아니면 맥스 한 건? 그리고 일요일은 쉬는 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누구나 다 자기와의 약속은 지킬 수 있어요. 그 1년은 어차피 1년도 아니에요. 지금 한 9개월, 10개월 남았거든요. 이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고 얘기하셨잖아요. 5월부터 머릿속에 든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경기도 고득점 받으셨거든요. 고득점으로 가더라 라고 얘기하셨다시피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의 여유 그리고 자기의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 자기 공부 시간 이런 걸 돌이켜보시면서 첫 번째 공부 방법, 우리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첫 번째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갈 것, 흐지부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와의 약속, 반드시 그 공부에서 해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내시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쿠션을 좀 둬서 힘들 때 자기가 좀 한 타임씩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쿠션에 여유를 두도록 하세요. 그런 쿠션에 이런 청기누설 이런 것도 좀 재미삼아 보시고 우영우도 보시고 이러면서 자기를 좀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유튜브는 짧아야 되는데 우리 길어졌죠? 아니 선생님들이 말을 길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합격자 발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그런 자리를 좀 부끄러워해요. 막 선생님들한테 연락하고 막 그게 합격 수강생들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격이 약간 내향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리를 또 한번 마련하려고 할 테니까 그때는 한 5월쯤으로 할게요. 다시 시간 내시면 와주셔서 그때는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진짜 선생님들이 계시면 밥도 같이 먹으면서 선생님들이 왜냐면 5월, 6월이 이제 한 번씩 흔들리는 시기거든요. 떠올리는 게 없어요. 1년 나름 열심히 했고 한 턴 다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나도 그랬다 위로도 좀 받으시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웃겨드릴게요. 그냥 행복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고시라는 게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1차가 설령 붙어도 2차 떨어지면 정말 내 인생에 이게 재수건 삼수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돈, 내 건강, 내 시간, 내 기회비용, 주변에서 보낸 시선, 어머 너 아직도 공부하니? 그게 초시든 내시든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방법들이니까, 이거를 정말 꼭 곱씹어서 여러분들 올해 꼭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혹시 뭐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마디씩 해드리고 끝날까요? 네. 저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저희 얘기했던 거 조금씩 종합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거 취하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마지막 마무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냥 시험과 관련돼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1차 시험 때 교육학 시험 때 쪽번호를 반대로 쓴 거를 2분 전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육학 논술 연습할 때 쪽번호를 칠하지 않았더라고요. 한 번도 칠한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항상 모의고사나 공부하는 거는 실전처럼 하시면 좀 실전감을 많이 익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많이 힘드실 거 누구보다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네, 좋아요. 네, 이제 1년 후에 됐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 많이 하셔서 같이 합격해서 이런 자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요. 이 선생님들 정말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사실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특별하다는 건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보장하고, 우리 시험은요,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 베이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제가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제가 간호학은 뭐 20년 넘게 뭐 떨어져 있어서 제가 학부 때도 공부를 못 했는데요. 뭐 제가 뭐 별로 좋은 학교를 안 나왔는데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그 1년 열심히 올바른 방향대로, 그리고 자기와 타협하지 말면서 끝까지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100%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초시 때는 막 들떠가지고 나 붙을 것 같아. 혹은 30, 40 되면 이 세상이 왜 나한테 이러지? 50, 60 되면 이제 막 화가 나요. 막 세상에 대해서 저 여자가 나를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다 이제 리셋했다 생각하시고, 여지껏의 여러분의 삶은 다 그냥 여지껏 그냥 나를 위한 밑거름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하시고, 1년, 1년도 아니죠 이제? 9개월, 10개월만 진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몰아붙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실 아시겠지만 거의 직강 벌써 몇 년, 2년째, 3년째 직강에 오신 분들은 1차는 거의 다 붙어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뭐 2차 때 안 되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현재 제가 2차를 어떻게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해드리지 못하니까 그건 몰라도, 저를 만나고 뭐 제가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붙여드릴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는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의 흔들리는 눈빛 하나까지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를 만나라고 이렇게 종교를 구사하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를 만나서 직강하시면은 1차는 붙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뭐냐면요,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쥐어 짜요. 괴롭히면서 쥐어 짜요. 그러면 잘 짜이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고집부려서 안 짜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올해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물렁물렁하게 만드시고 최대한 스스로를 쥐어 짜세요. 그러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붙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겠죠. 저는 사실 강의력 되게 이하라 교수님 너무 좋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좋았던 게 강약이 있는 강의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고 뭐를 안 봐도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진짜 얘기해요. 한 번만 할게요. 네. 책 절대 안 부족합니다. 절대 안 부족하고 그 책만 보셔도 되고, 근데 그건 있어요.
표 같은 거 생각보다 그냥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 표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제 책 부족한 부분에서 강론수에서 그림 꼭 보세요. 또 얘기도 드리거든요. 네, 저도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발 교수님 어디 가서 선생님 책 쓰레기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그것만 보고 붙었어요 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니까 왜냐면 불안하면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제가 책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고민을 할 거고 뭐 저도 강의도 강의지만 뭐 아주 진심의 내면의 소리는 나는 강의 잘해 이런 거 있지만 아니 그러나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건요 여러분들의 합격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뭐 강의고 뭐고 이거는 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웃기게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까 어떻게 이해가 쉽게 될까라고 고민은 하지만 뭐예요?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붙는 분과 떨어지는 분의 차이는 다 나나요. 스스로 얼마만큼 쥐어짜이느냐. 개인적으로 직강이 오시면 제가 쥐어짜드리고 그게 너무 아프면 도망가는 거고 스스로 인강으로 나 도저히 못 가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약 드린 거 마치는 스스로 쥐어짜세요. 그러면 우리 시험 아니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론 알죠. 농담하는 게 아니 그렇게 뭐 진짜로 모른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험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긴 시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과는 또 이제 한잔하러 가야겠네요. 뭐 술도 잘 못해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히 계세요.